사람이 다른 곳으로 오갈 수 있게 만들어진 통로 길. 그것은 사람이 걸을 수 있을 때부터 만들어졌고 사냥을 시작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벗어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생각의 통로. 사라진 옛길을 찾는 것은 잊고 있었던 역사를 되돌리고 당시의 희로애락을 찾아내는 것과 같다. 사람과 역사,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길이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길은 사람이나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땅 위에 낸 일정 너비의 공간을 말한다. 사람이나 물건이 오가는 것은 물론 마음과 생각까지도 나누는 통로가 된다. 길이라는 거는 그 인류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몫으로 그 중심으로 차지하고 있고 그 나름대로 인류의 역사가 발전하는 동안에 점점 뭐 진화되는 그런 인류와 함께하는 그런 뭐 발명품이다. 길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발전했을까? 영국의 여행가 비숍은 자신의 견문록에 당시 우리나라의 길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국민 생활의 동맥이라고 할 도로가 불완전하다. 미국 선교사 헐버트 역시 안내인의 설명이 없었다면 수도로 통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며 당시 우리나라 도로의 모습을 표현했다. 중국이나 유럽은 평지가 많기 때문에 주요한 교통로가 도로였어요. 근데 우리는 산이 많기 때문에 이 주요한 교통로가 도로가 아니라 이 바닷길이나 백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로의 발달이 늦었죠. 지난 2012년부터 조선시대 옛길을 기반으로 남한산성의 옛길을 복원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경기도의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기록에 근거한다. 이쪽이 이제 새옥의 고개인 거죠. 네. 새옥 고개 초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어플상에서는 안 나와 있죠. 이 지도상에서는. 네. 그러니까 선택이 안 돼서 좀 돌긴 해, 도로는 돌지만 여기가 네. 옛길이 맞아요. 네. 옛길 노선을 실제 지금 남아 있는지 찾고 있는 작업 중이에요. 그래서 그 옛 지도하고 문헌에 남아있던 것을 지금 무슨 사전작업으로 연결을 좀 해서요. 그게 실제 지금 남아있는지 지금 현장에 와서 찾고 있습니다. 문헌이나 고지도를 검토해보면 지금의 길은 근현대 이전부터 나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심장과도 같은 서울,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반도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길. 그것은 곧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의 발자취가 되었다. 길이 발달해 나가는 과정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들이 소통한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활의 반경도 넓혀주고 또 사고도 굉장히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은 물론 물류의 유통로이자 지식과 기술, 생활 양식과 같은 문화가 뻗어나가던 길. 인류가 발명한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며 사회, 경제, 문화를 지탱하는 중심축이 되었다. 한반도의 희로애락을 고스란히 간직한 길. 지금도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사람과 문화, 물자의 이동 통로 길. 하지만 길에서 언제나 긍정적인 교류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쟁에서도 길은 절대적인 역할을 맡는다. 한반도의 역사를 뒤집어 놓은 6.25 전쟁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에 북한이 남침을 할 때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하죠. 하나는 연천을 통해서 동두천 어정부를 해서 서울로 들어오게 되고요. 또 한쪽은 어디냐 하면은 개성 쪽으로 해서
파주에서 고향 쪽으로 해서 서울로 들어오고 또 한쪽은 강원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반도를 피로 물들였던 조선 최대의 전쟁 임진왜란 때도 역시 길은 중요한 역할이었다. 일본 국왕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사절단이나 외관을 통해 부산에서 한양으로 통하는 길은 이미 공개돼 있었고 왜군은 이를 통해 어렵지 않게 한양으로 진격했던 것이다. 경상자도는 초기에 일본군의 침략로이기 때문에 뭐 쉽게 함락을 당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격로가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퇴각로가 되기도 한다. 정명가도, 즉 일본군이 명을 침략하고자 하니 조선은 명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던 일본의 요구였다. 조선을 침략한 일본의 명분이었던 것이다. 이때 우리나라의 길은 명을 침략하기 위한 발판이 되었다. 전쟁이라는 게 군인들이 이동을 해서 상대를 공격하거나 또 상대의 공격을 막아야 되는데 군인들이 이동을 하거나 또 군인들에게 필요한 군수 물자들이 다 길을 통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쟁에서 길이라는 건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고갯길이었던 문경세제도 역시 전쟁의 단면을 품고 있다. 영남대로를 따라 문경세제로 오르기 위해서는 토끼 비리를 반드시 지나야 했는데 비리란 강가나 바닷가에 있는 벼랑을 뜻하는 사투리다. 즉 영남길 중에서 가장 험난한 구간이라고 평가받는 곳이다. 왕건이 견훤을 치기 위해 남진을 하는데 이곳에 와서 길을 잃었다. 그래서 당황해하고 있던 중 토끼 한 마리가 새로운 길로 안내를 했다. 토끼를 따라갔더니 길이 열렸고 이를 통해 남진에 성공하여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 길은 우리 영남대로 상에서 가장 험조처다. 가장 까파르고 걷기가 힘든 그런 길이다 이랬는데 공식 명칭은 간갑천 또 토천 토끼비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선사시대부터 원시인들이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길. 고대 국가 체계로 들어오면서 마을이 형성되고 삼국시대 이후 중앙에서 지방을 통치하기 위한 도로가 발달하기 시작한다. 신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길을 점점 넓혀 나가는데 그 아달라 왕 때 대개 보면 기원 후 157년하고 이제 8년 그때 계림령이라는 고개하고 중령이라는 고개가 이제 개척이 되죠. 그 얘기는 신라가 소백산맥을 넘어서 한반도로 이제 진출했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국가가 이제 넓혀지면서 국가적인 그 도로망 체계가 이제 성립했다는 얘기고요. 하늘채 문경과 충주의 경계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갯길이다. 현존하는 기록 역사서에서 남과 북을 이어주는 가장 오래된 길 하늘채. 고려시대까지 남북 교통로의 중심지였지만 백두대간을 넘는 전략적 요충지다 보니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기도 하다. 망국의 한을 품은 신라의 마지막 왕자 마이태자가 동생 덕주공주의 손을 잡고 걸어갔던 길. 나라를 망하게 한 죄인으로서 상복을 입고 비장하게 걸어갔던 길이다. 군사적인 의미의 도로도 되지만은 지금부터 거기 서기 156년이니까 1850년이라는 긴 세월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이 고개를 넘어갔던 고개인데 숱한 전쟁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넘으면서 숱한 애한의 그 현장이 되기도 하죠. 고려 시대가 되면서 길은 달라진다. 5도 양계 등 지방행정제도의 개편과 통합을 위해 전국 도로망을 재편하기 때문이다. 또한 삼국시대에 국지적으로 시행되던 여건제가 체계를 갖추고 운영되기도 한다. 고려 때는 이제 그 원나라를 세계 최대의 제국으로 이제 만들었던 역참제도가 이제 그
도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적인 그 도로망이 혹은 이제 통신망이 이제 정비가 되고, 조선 전기로 이제 넘어오면 그 개성에 있었던 전국적인 체계를 이제 한양으로 이제 옮기면서 요즘과 같은 한양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 도로망 체계가 완전히 이제 갖추어지면서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한양 천도와 함께 고려의 전국적 도로망의 중심지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변경하고 길을 정비하며 더욱 확장하였다. 그리하여 의주, 부산, 회령, 해남, 통영, 강릉 등 한반도를 연결하는 길이 완성되었다. 조선시대 같으면 뭐 과거 시험 치러 온다든지, 또는 그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길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왕들이 능행차를 위해서 가기도 하고, 또 외국에서 사신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 길들이 굉장히 이렇게 발달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떻게 정확한 거리를 재서 지도를 작성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조선시대 반자동 거리 측정 수레인 길이고차에 있었다. 길이고차는 일정한 거리를 가면 북이나 종을 쳐서 거리를 알려주었다. 세종실록을 통해서 1441년 왕이 왕비와 함께 온양으로 온천을 갈 때 거리를 잴 수 있는 마차를 탄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두 바퀴는 안쪽으로 각각 세 개의 톱니바퀴가 연결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작은 톱니바퀴를 설치하여 서로가 맞물려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마차가 이동을 하면 바퀴와 함께 톱니가 회전을 하게 되고, 이러한 바퀴의 움직임을 통해 종이 울리고 북을 치게 된다. 바퀴가 돌아가는 그 수레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돌아가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종을 한 번 쳐주고 두 번 쳐주고, 또는 뭐 북을 한 번 쳐주고 북을 여러 번 쳐주고 하면서 실제 거리가 이제 가면서 이제 뭐 1리 갈 때 또는 10리 갈 때 그 거리를 표시를 해주고, 그거를 측정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거리를 정확하게 측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길이고차의 도입 이후 정확한 거리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정밀한 지도 제작이 가능해졌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실측 전국지도로 알려진 동국지도이다. 1463년에 완성된 동국지도는 조선 후기 대축적 지도 발달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로서는 가장 정확한 지도였다. 지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이제 그 길이고차를 사용해서 정확한 거리를 측량했고,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지도를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팔도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청이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정확도가 정밀해서 나중에 후세에도 지도를 만드는데 기본 그 틀로 사용했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세종 때 만들어진 길이고차가 결국에는 이런 정확한 지도를 만드는 기본 도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의 발달은 나라의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교통수단의 발전을 가져온다. 우리나라의 도로에 관한 제도는 삼국시대의 여건제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고려시대까지 유지되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서 한성부를 중심으로 한 역참제로 개편한다. 여건제는 30리마다 역을 설치하고 그 근처에 숙박시설인 원을 함께 배치했는데, 도로를 중심으로 500여 개의 역이 존재했다. 이와 함께 발달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원거리 통신수단 봉수. 도로 주변의 산에는 봉수가 설치돼 있었는데, 함경도, 경상도, 평안도, 전라도를 출발하여 한양으로 집결되는
총 5개의 노선이 있었다. 봉수제는 남쪽 해안과 북쪽 국경이 소식을 놀라운 속도로 서울까지 전달하는 획기적인 이동통신 제도였다. 이런 다섯 개의 그 봉화 속도를 살펴보면 대략 1시간에 100km 정도 해서 12시간이면 전국에서 있는 신호가 서울까지 다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봉수제가 정작 임진왜란 당시에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자 보완책으로 파발제가 등장한다. 경흥과 서울을 잇는 북발, 부산과 서울을 잇는 남발, 그리고 의주와 서울을 연결하는 서발이 있었다. 그렇게 파발은 조선 후기까지 군사통신체제의 핵심을 이뤘다. 봉수의 취약점이 뭐냐면 봉화불을 7개부터 5개 옥으로 이제 횃불을 올리는데 속도 면에서는 신속한 면이 있으나 적이 몇 명이 온다든지 이동방이 어디라 온다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파발을 통한 정확한 문서에서 전달할 경우는 적의 이동 규모 이런 걸 신속히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파발이 임진왜란 이후에는 봉수의 기능을 보완해서 적에 대비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은 통신의 발전과 함께 길의 변화도 가져왔다. 한반도의 동맥과도 같았던 영남길은 조선시대 한양과 동래를 연결하던 길이었다. 그러나 당시 성도 없고 관문도 없었던 문경세제에 임진왜란 2년차가 되어서야 성과 문이 세워졌다. 그 중에서도 적이 쉽사리 넘볼 수 없는 곳에 자리 잡은 조곡관은 세제의 세 관문 중 맨 처음 세워졌다. 114년이 지난 그 숙종 34년도에 한 개부름은 부족하다. 그래서 문경이 무너지면은 충주가 무너지고 충주가 무너지면은 한양을 지킬 수 없다 하는 그런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3겹으로 튼튼하게 이제 성을 축성을 했죠. 그래서 1, 2 관문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그 외적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 상관문은 북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남쪽 왜구에 의한 전쟁이 심상치 않게 일어나자 1708년 숙종에 의해 제1관 주흘관과 제3관 조령관이 축성되어 지금의 형태가 완성되었다. 문경세제의 성과 문해서와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나라 도로는 아픈 역사에서 시작되었다. 1876년 조일수호 조약을 맺고 문호 개방을 하게 된 조선. 1906년부터 일본은 7개년 도로 개수 계획을 세우고 한반도 침탈 야욕을 드러냈다. 그때의 야욕을 그때부터 이제 품고서 청나라라든지 러시아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우리나라의 항구나 또 우리나라의 풍부한 자원들을 침탈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좀 부끄러운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본의 지배 계획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근현대 도로. 그러나 길 위에 아픈 역사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서민들의 삶의 모습과 마음까지 이어준 것도 역시 길이었다. 남한산성 성곽안에 위치한 산성리 마을. 조선시대 인조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된 행정, 군사적 요충지로 조선 후기에는 1천 호가 넘는 큰 마을이었다. 남한산성 구역에는
성안의 산성리와 성밖의 엄밀리, 광지원리, 오전리, 불당리, 건봉리 여섯 마을이 자리 잡고 있는데. 옛날에 광주 목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광주 목이라는 큰 광주 목이 있었는데 광주시도 되고 성남시도 되고 뭐 일부 하남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남한산성은 이렇게 세 개 행정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산성리는 성 있는 높은 곳에 위치했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 남한산성은 농경지가 풍부한 곳이 아니며 행정, 군사 중심지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했던 곳인데 조선 후기에는 마을 인구가 4천여 명에 달하기도 했다. 산성리는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광주, 하남, 성남, 서울을 연결했고 건봉리, 불당리 등 다른 마을을 가려면 거쳐가야 하는 곳이었다. 학교 오기 위해서 그 당시 최소한도 뭐 가깝게는 뭐 2km, 멀리는 8km 그 이상 되는 거리에서도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길을 이용해서 왔다고 볼 수 있죠. 남한산성의 4대 자연마을 중 하나인 불당리 마을. 불당리에는 연자방화가 있어서 이름 붙은 연자마을이 있는데 광주나 남한산으로 연결해주는 길이 나 있다. 그 당시 비포장길이었는데 산성리로 지금 얘기하면 뭐 한 시간 이상씩 걸어서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는 우리 그 학교 다닐 때도 이곳 아이들이 이제 그 학교로 오면서 책가방을 보자기에다 쌌어요. 그래서 도시락은 꼭 하나를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제 등에다 미고서는 갈 때는 모르는데 다 먹고 이제 내려오면서 막 뛰어 내려오면 따닥따닥 소리가 나고 그런 재밌는 일이 있었죠. 예. 길은 처음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전통 마을이 생기고 정착하면서 각 마을의 사람들을 이어주는 소통의 통로가 되었다. 전통 마을은 풍수지리에 입각하여 조성되었고 마을과 마을이 소통하는 길이 만들어졌다. 마을과 마을이 소통하는 바깥길, 마을의 입구에서 바깥길까지 이어지는 어귀길, 종갓집으로 연결되는 주된 도로, 즉 안길, 안길에서 각각의 집으로 흐트러지는 작은 길, 즉 셋길이 있었다. 진입로에서 또 중요한 점은 조망이었어요. 들어오면서 마을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꾸로 마을에서 나갈 때 그 조망이, 경치가 좋은데 마을을 입지할 수 있도록 또 길을 낼 수 있도록 이런 그 조망의 관점, 경관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했고 마을을 아름답게 보이고 다른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며 때로는 유일을 즐기기도 했던 공간, 길. 그러나 이것은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물자의 수송과 같은 목적이 있는 길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인간의 길은 이렇게 꾸불꾸불하고 여유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또 자연 지형을 따라서 길이 형성되는 것이 더 인간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전통 마을이 자연 지형을 살려가면서 길을 형성했다는 게 더 인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쪽에 있었고 지금 이제 1985년 길로 저희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옆에 차도 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의 옛길 노선 고증 작업의 한창이다. 지금 1914년 길은 강점기 때 지도는 저쪽에 계곡으로 좀 내려가는 길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1885년에 있던 조선시대 옛길은 지금 도로 옆에 바로 여기가 맞아요. 옛 지도와 위성 지도 그리고 GPS를 비교해가며 조선시대 옛길을 복원하는 경기도. 이 또한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의 일환이다. 경기도는 옛길 복원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남한산성 옛길 복원도 그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중 현재까지 삼남길,
의주길, 영남길이 개통됐다. 옛길을 조성하는 과정 중 첫 번째 단계는 문헌 기록을 조사하고 고지도와 항공사진을 이용해서 원래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네, 지금 이제 사전 조사한 것과 실제 남아있는 길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그 현황을 지금 확인하러 나왔는데 제가 지금 GPS를 들고 나와서 실제 도보를 하면서 그 지도상에 나와있지 않지만 옛길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지금 이제 GPS 데이터 수집이 여기까지 해서 우선 완료가 됐습니다. 옛길에 대한 고증이 어느 정도 진척되면 문헌을 통해 확인한 길을 실제로 답사한다. 경기도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흔적이 사라지기도 하고 탐방이 불가능한 구간도 있었다. 전체적인 노선을 설정하는데 옛길 원형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사유지를 지나가거나 달라진 도로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체로를 결정하기도 한다. 그렇게 결정지어진 노선은 수집된 GPS 데이터를 수집한 뒤 전체 노선을 구상한다. 전체 노선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도록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남았다. 실제로 복원된 경기 옛길 세 곳은 세월의 변화와 급속한 현대화를 겪으면서 사라진 곳이 많아 원형 그대로 살리기 어려운 노선이 많았다. 답사가 오늘은 안 됐고요. 이쪽 부분은 이제 추후에 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많은 변화가 있으면서 옛길들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옛길의 원형을 찾지만 걸을 수 없는 옛길은 그 근처라든지 가까운 곳에 대체로를 대신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역사 탐방로를 만들게 되었죠. 경기 옛길 중에서도 조선에서 가장 긴 도로망으로 평가되는 삼남로가 가장 중요하게 손꼽힌다. 능행이란 임금이 선왕의 능을 찾아 행차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효심이 깊었던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찾을 때 지났던 것이 바로 삼남길이다. 조선시대 사신과 상인들이 중국을 오고 가던 의주길은 역사의 숨소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의주로는 그 육대로에서도 제1길입니다. 그러니까 영남로가 영남대로가 그 일본과의 교류였다면 의주로는 중국과의 교류였죠. 중국과의 교류였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한양 출발해서 개성과 평양 이렇게 지나서 이제 의주까지 이제 가고 그래서 압록강을 넘어서 연경까지 가는 거죠. 전국적인 도로망에 정비된 조선 시대의 간선도로 중에서도 영남대로는 의주길과 더불어 가장 이용이 많았던 중심대로였다. 영남길 중에서도 조선시대 대표적인 고갯길이라 할 수 있는 문경세제는 1414년 태종 때 개축되었다. 영남로는 주요 도시를 잇는 행정통신로였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내륙지방에 위치하여 전략상 중요한 교통로이자 정치 군사적인 기능도 갖추고 있었다. 그뿐 아니다. 영남 선비들의 과거길이기도 했고 조선통신사의 사신행착길이자 상업이 이뤄지는 국제무역의 길이기도 했다. 우리가 이쪽 길을 장흥급제길이다 또 금이한양길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조선의 많은 영남 선비들이 가거시험 보러 가가지고 그렇게 급제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사실은 낙방이 돼서 초라한 그 행색으로 고개를 떨구고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그 애한의 길도 사실은 되는 거예요. 더구나 경기도의 옛길은 자연 발생적인 길과는 달리 인위적으로 관리되는 길이었다.
국가에서 지정한 복잡한 규제와 체계를 갖추고 운용되었던 것이다. 행정구획상으로 한양,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북도에 걸쳐 있던 영남대로 시대의 흐름과 도로의 조성기술이 발달하면서 조금씩 변화되거나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조선 초기에는 천민은 다니지 못했던 문경세제. 관군이 주둔하면서 길을 지켰으나 조선 후기가 되면서 보부상도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 서울에서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길은 모두 경기도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역과 원, 나루가 설치돼 있었다. 이것이 설치된 요지에는 사람들이 늘 붐볐다. 돌고개 주막이라는 또 유명한 곳이 있었습니다. 선비들이나 또 유생들이나 또 보부상들이 지나가면서 꼭 드셔야 했던 것이 꿀떡. 예, 시장하실 때 꿀떡을 드시고 가야지 가거 보러 가시는 선비들은 또 이렇게 합격된다는 것도 전설도 내려오고 보부상들은 그 허기를 꿀떡고개에서 숨을 쉬면서 한숨을 돌리면서 꿀떡을 먹던 주막이 있었습니다. 길은 인간이 만든 중요한 발명품 중에 하나다. 옛길에 대한 관심은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꺼내는 것과 같다. 지금 흙길이 아스팔트 도로로 바뀌고 우마차 대신 승용차와 대형 트레일러가 다닌다고 해서 길 위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다. 옛길 위에 또 길이 생기고 또 신장로가 생기고 또 도로가 생기고 뭐 이 대목인 것 같고, 그러니까 길 자체에 인류의 어떤 역사들이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류의 교통로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문화의 어떤 하나의 그 집산이고 또 유산이고 그걸 기억할 수 있는 보고다. 길에는 우리 역사 속에 수많은 사건과 따뜻한 이야기와 사람들의 정이 담겨 있다. 역사적, 문화적 자취가 담겨 있는 한 옛길은 우리 사는 모습으로 개발된다고 해도 사라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되살아날 수 있다. 원래 모습 그대로, 흙길 그대로를 되찾는 것보다는 그 속에 담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수차례 홍수에 쓸리고 일부 주민들이 굴착기로 훼손하는 등 풍파를 겪었지만 여전히 초기 백제를 그대로 품은 최대 유적 풍납토성. 특히 지난 1997년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백제 토기 다수가 발견되면서 긴급 조치가 이뤄졌다. 당시 조사에서 명문 토기, 말뼈 등의 유물이 발견되었기도 했지만 더욱 주목받은 것은 초대형 건물지의 발굴이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고 도로를 중심으로 구역이 분리돼 있으며 구역마다 발견되는 건물터. 특히 잔자가를 일정한 너비로 깐 것으로 추정되는 포장도로의 발견은 학계를 주목시켰다. 풍납토성을 보면 도로가 발견이 됐어요. 자갈로 포장이 된 도로와 판석으로 포장이 된 도로 동서 남북도로가 발견이 됐습니다. 도로가 있다는 것은 그 길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또 그 길에 따라서 공간을 구획을 했다라는 특징을 유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968년 2월 한반도 도로의 중추인 경부고속도로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1970년 7월 7일 드디어 그 개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경인 경수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시작된 고속도로는 1970년 7월 건국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라 불리는 경부고속도로가 최종 개통되면서 사실상 고속도로 시대가 시작되었다. 도로는 소통하는 거죠. 사람 또는 물류가 이렇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도 발전했고
경부고속도로라는 그런 그 큰 좋은 도로, 그런 고속도로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한 것처럼 이 소통의 가장 중요한 이 통로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도로 포장은 재료를 침투시켜서 재료의 결합력만으로 포장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과 같은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생산하고 포장할 수 있는 플랜트 시설을 도입한 것은 미군의 비행장 건설 때문이었다. 현대적인 아스팔트 포장 기법이 도입된 이후 고속도로에는 공장에서 생산된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공장에서 생산된 그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지금과 같은 포장을 하게 되는 시초가 되죠. 그래서 고속도로 건설과 맞물려서 우리 포장이 굉장히 발전했다고 봅니다. 경부고속도로 초창기 시공 당시 포장 두께는 기층 5cm, 표층 2.5cm로 합해서 7.5cm로 얇았다. 그러나 현재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표층 5cm, 중간층 10cm, 기층 20cm 정도의 두께가 되었다. 국내 아스팔트 포장은 단순히 초반에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미립도 아스팔트 포장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1990년도에 차량의 하중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늘어남으로써 이제 소성 변형이라는 이제 파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은 물론 기존 아스팔트 포장의 단점까지 보완한 새로운 아스팔트 포장 공법을 연구하고 있다. 배수성은 아스팔트 혼합물이 얼마나 물이 잘 투수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 잘 된다고 지금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수가 원활하게 빨리 되고 수막 현상이 발생되지 않으면 곧 차량의 제동 거리를 짧게 하고 안전한 구조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는다. 그래서 이게 LAQ라는 게 뭐냐면 배수성 포장은 곧 소음까지 저감시키는데,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일정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얼마만큼의 소음이 측정되는지를 알아보기로 했다.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여기서 이용하는 배수성 포장의 시범 구간과 기존 포장 도로를 비교해 본 결과 그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약 두 포장 간에 약 한 10dB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배수성 포장은 75dB 정도가 나왔고 기존 포장은 80dB를 상회하였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불쾌감을 느끼는 그 한계치가 약 한 80dB 정도 되는데요. 이러한 배수성 포장은 80dB 미친 75dB을 유지하는 아주 조용한 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아스팔트 포장보다 물빠짐 효과가 좋아 빗길 수막 현상이 줄고 내구성도 좋아 교통사고 발생률도 줄일 수 있는 저소음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 공법은 올 연말 착공하는 서울 세종고속도로 구리 안성 전 구간에 사용될 계획이다. 차량 통행이 4분의 1로 줄어든 것과 같은 소음 저감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유지 보수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그 배수성 포장을 서울 세종이나 아니면 기타 새로운 고속도로에 적용해서 국민들이 언제나 안전하고 그다음에 소음도 굉장히 저감이 되는 그런 포장 공법을 개발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친환경적인 소재 개발을 위해 연구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소재별로 끊임없는 실험과 연구를 통해 탄소 저감과 고효율, 내구성이 좋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반 기존에 쓰고 있던 재료하고 비교해서 문제가 없다면은 여러 가지 그 우리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지 CO2 절감 이런 차원에서 상온 아스팔트를 쓰면 훨씬 더 국가적으로 또 인류에 공헌하는 그런 일이 되겠죠. 일반적인 아스팔트 포장 공법은 세 가지. 가열 아스팔트 포장과 중온 아스팔트, 그리고
상온 아스팔트 포장 공법이다. 가열 방식은 160에서 180도 사이에서 생산 시공이 이루어지고 상온은 25도 정도에서 이루어지는데 화석 연료 사용이 없다 보니 이산화탄소 발생이 거의 없는 것이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시도가 되었으나 실패를 겪었고 최근 탄소 저감을 위해 다시 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게다가 상온 재활용 아스팔트 포장 공법은 재활용 골재가 약 80% 정도 사용되어 탄소 저감뿐 아니라 재활용 측면에서도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그 국가 개발 사업으로 현재 이제 상온 아스팔트 포장 공법을 지금 이제 그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개발을 할 때 사실은 그 상온 아스팔트라는 것이 일반 그 가열이라든지 중온하고 거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어떤 그 성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이제 재료를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비록 시작은 우리만의 기술이 아니었지만 우리만의 기후 조건이나 지리적 조건에 맞추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도로 포장 기술. 길은 끝나지 않고 이어지듯이 우리의 기술과 연구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발전할 수 있는 그 방향은 아주 무한대라고 봅니다. 지금 일반적인 도로 포장뿐만 아니라 이제 소음을 이제 저감하는 포장 또는 비가 와도 빗물이 빠지는 포장 또는 이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포장 여기에 맞게 다양한 그 기술들이 도로에 적용된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도로 재료라든지 그런 공급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옛 길을 찾는 것은 단순히 예전의 모습을 만나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에 숨겨져 있는 옛 이야기를 발굴하여 지역 정체성을 찾고 여행자에게는 새로운 이야기를 선사할 수 있다. 역사와 사람, 사람과 사람뿐 아니라 우리 문화를 세계로 전달하는 역할까지 도맡게 될 것이다. 수선으로 이어진 길보다는 이제 구불구불한 길들이 이제 많이 있죠. 이제 저희 경기 옛길도 이제 옛날 선조분들이 걸었던 길들을 이제 길들에 이제 산재한 이제 민담, 설화, 문화 유적들을 찾아가는 이제 구불구불한 길로 만들었습니다. 길이라는 거는 이제 공공재의 성격에 많이 가깝죠. 그래서 이제 이 길을 걷는 모든 분들이 이제 이 길의 주인인 것입니다. 길에 대한 인식은 변화를 맞이했다. 빠른 도로에서 튼튼한 도로. 그리고 편리한 도로를 거쳐 인간 중심의 환경 친화적 도로까지 다다랐다. 역사와 삶, 문화가 소통하는 길. 지난 2010년 개장한 평안우리길도 이런 변화의 한 모습이다.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보러 가는 그런 길, 그다음에 보고 싶은 가족을 보러 가는 길, 뭐 이런 그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도로라는 것은 단순히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발전하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또 미래를 또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그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기초적인 그 아주 중요한 사회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를 바꾼 길. 우리에게 길은 역사를 만나고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나는 여정이 될 것이다. 과거를 통해 오늘을 깨닫는다고 하듯 미래를 위해 오늘 한 걸음 내딛는다.